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을 분량대로 분수하게 맞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돈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는 고백은 매우 잘못된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점점 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강하게 만들어요.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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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